교회의 세속화와 성장 침체 등 한국교회가 겪는 수많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문제를 놓고 감리교단의 중견 목회자들과 20, 30대 젊은 목회자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송주열 기자가 전합니다. 중견 목회자들이나 20, 30대 젊은 목회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시대 흐름에 맞는 목회를 할수 있느냐는 것. 포스트 모던 시대, 교인들과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복음의 확장을 이어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참석자들은 허물없는 대화를 주고받으며 섬김의 목회가 변화의 시작이 될수 있다는데 입을 모읍니다. 권력에는 사람들이 잠시 순종하는 것 같지만 삶을 바꾸지는 못해요. 그러나 섬기는 사랑은 삶과 성품을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감리교단 차세대 리더십을 양성하기 위한 웨슬리 펠로우 리더십 컨퍼런스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젊은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목회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중견 목회자들이 목회 노하우를 공개했습니다. 대전 산성교회 지성원 목사는 선택 특강에서 현실적으로 교회의 개척 시대는 끝났다며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평신도 리더십과 어떻게 비전을 나눌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좀처럼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감리교단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둔산 성광교회 이웅천 목사는 감리교단도 시대 변화 속에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구해야 할 때라며 감리교단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시스템을 흔들렸을 때는 그것이 내부로부터든 외부로부터든 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은 전통적인 감리교의 구조, 감독을 세우고 그 감독이 모든 걸 치료하는 구조는 이미 시효가 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후배 목회자들은 사인 토크 등 소통을 강조한 컨퍼런스를 통해 개인 복음과 사회적 책임을 중시했던 웨슬리 정신을 다시금 새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들의 그런 충고의 말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시대가 변할까에 대한 서로 같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저한테 너무나 유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 웨슬리 펠로우 리더십 컨퍼런스에서는 지원자에 한해 훈련생들을 선발해 미국 웨슬리 신학대학교 리더십 과정 연수 등 특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